특수 발표 데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본을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7분 안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애플워치로 재고 있거든요. 지금 7분 37초. 지금 7분대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더 이상 줄일 게 없어요. 이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지워야겠다. 본 연구는 오래된 전...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실내건축 디자인학과 학사과장 한경화입니다. 공간 마케팅 관점에서 업사이클링 복합문화 공간 사례 분석 논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입니다. 급속한 발전으로 많은 양의 환경 폐기물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근 업사이클링의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줄여도 7분 25초, 10초 줄었어, 10초. 오늘은 학술 발표대에 가야 돼서 오늘 지금 한성대로 갈 거예요. 근데 한성대가 저희 집에서 엄청나게 멀답니다. 그래서 좀 단정하게 입어봤어요. 블랙 앤 화이트. 가방도 화이트로. 이렇게. 오늘은 OOTD. 이렇게. 아이보리 앤 블랙. 진짜 두껍다, 이번 거. 그래, 이 정도까지 안 두꺼웠는데. 사단법인 한국 혼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식의 대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강혜성입니다. 자리해 주셨습니다. 공간 디자인 단체 총연합회 회장 주범 회장님 발표하겠습니다. 학교 이종학 교수님 발표하겠습니다. 운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고 또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한국 실내 디자인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금년 2022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최고의 한국 실내 디자인학회 학술대회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5년간 미국에서 공부하고 92년에 내실 것 같아가지고 질의응답 받고 뭐 그렇게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학사과 한경환입니다. 공간 마케팅 관점에서 업사이클링 복합문화공간 사례 분석 논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입니다. 급속한 발전으로 많은 양의 환경 폐기물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근 업사이클링이라는 주제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활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유 산업시설물과 납부된 산업시설물을 업사이클링한 복합문화공간도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연구는 공간 마케팅 관점에서 업사이클링 복합문화 공간을 분석하였는데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업사이클링 공간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성공 문화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뒤에 사례 분석하는 데 핵심 요소거든요. 네. 저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해요. 그것만 좀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분적 고찰로 미술관의 공공성입니다. 건축에 있어서의 공공성의 의미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미술관에 있어서의 공공성은 대중과 관람객을 위한다는 의미로서 관람객 중심 미술관과 상통하며 이는 인간 중심이 되어 다양한 능동적인 행위를 가능케 하는 북한 문화 공간의 장소로서의 미술관입니다. 관계를 설정하여 이성학적 관계성의 정량적인 산출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내부 공간 네트워크를 재현해주는 단위 공간으로 블루 공간부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단위 공간의 내용은 미술관의 규모, 재정 상태, 개방 연도에 등에 따라 편차가 크기에 사례 분석 시에는 미술관의 공간 구성 영역 세부 공간을 현장 방문을 통해 조사하여 관람객이 접근 가능. 대표로 한 분만 시상하겠습니다. 이란 때문에 보다가 이 사람은 제어해봐.